다음 세 번째 가장 어려운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서류와 필답에다가 알파인 면접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서류 100%로 1단계를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 서류 60, 필답 30, 면접 10% 정말 가혹하게 적용하고 있죠. 그 다음에 1단계에서 필답 60, 서류 60인데 2단계에서 필답 42, 서류 28, 면접 30%. 그리고 또 1단계에서 서류 60, 2단계에서 필답 서류 면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 것을 조금 좀 도식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1단계 서류 100%가 있고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60이고 필답 30과 면접 10%를 적용하겠다. 자, 이 대학은 필답 60과 서류 40%로 먼저 1단계 뽑고 2단계 가서 자, 60% 필답이 42%가 됐고 그리고 40%의 서류가 28%가 됐어요. 두 개 합쳐서 100%가 두 개 합친 게 70%가 된 거죠. 그 얘기는 1단계 필답 60, 서류 40으로 1단계 합격자를 뽑은 뒤에 그 1차에 필답과 서류를 묶어서 70%인데 나누면 42, 28 이렇게 반영되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1차 성적 70, 그 다음에 면접 30이 되겠습니다. 다음 1단계 서류 60 그리고 수학 필답만 봅니다. 이에서 이 필답 시험이 24%로 줄고 서류도 36% 줍니다. 1차에서 서류와 필답으로 모집을 하고 2단계 가서 필답과 서류가 60%, 즉 100% 서류 필답으로 뽑아놓고 그 다음에 60% 줄이고 면접 40%인 대학들이 있습니다. 이 서류와 필답과 면접을 다 요구하는 대학들로서 굉장히 입학 사정 절차가 어렵다. 그 대학이 바로 고려대 의대 3년 특례 한 명을 모집하고 있고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. 작년에 10대 1이었네요. 다음 1단계 필답과 서류를 하고 2단계에서 1단계 면접 30인 대학이 한양대 의대 3년 특례 역시 한 명을 모집하고 있고 이때 면접 30%의 내용이 기초 자연과학 위주의 학업 능력 그리고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적격성 평가에 해당하는 인성 및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고 있다. 네. 마지막으로 1단계에서 서류와 수학 필답만 보고 2단계에서 면접 40%, 1차가 60%가 되고 면접 40% 대학이 중앙대 의대 3년 특례 전형이고 3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 서류, 학업 능력, 입증 서류로 실적, 활동, 기타 서류 다 해당하고요. 그 다음에 수학의 1차 필답의 범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. 경쟁률은 작년에 16대 1에 해당합니다.